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한 60년쯤 전에 개봉된 흑백 영화 부배의 연인의 주제곡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원 제목 명이 라 라가자 디 부배, 이런 영화입니다. 이태리 영화죠. 오늘은 원곡대로 먼저 B 마이너 키로 들려드린 다음에 지금 동호인들께서 조금 불편하신 게 하모니카를 다 소장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함께 연습하기도 좀 그렇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변조를 해서 A마이너 주키로 다시 한번 후반부에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B마이너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후반부에 A마이너로 한 곡을 참고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먼저 곡을 들으신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뭐,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영화니까요. 엄청 오래됐고, 흑백 영화면 뭐, 당연히 그렇죠. 오래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.
그 당시에 그 이태리가 자랑하던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고요. 범죄 영화죠. 참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한 그런 그 선율의 OST가 되겠습니다. 아까 초반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곡의 주 키가 B 마이너입니다. B 마이너면은 대응되는 그 메이저 키가 D가 되겠죠. 이 파트 같은 데에 이제 또 반음 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D 샵, B 마이너와 D와 D 샵을 가지고 연주한 곡을 이제 들려드렸는데요. B 마이너 안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주 키를 장이도를 낮춰서 A 마이너 그렇게 하니까 메이저 키는 따라서 C와 C 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. 이 악보에 있는 B 마이너 자리는 A 마이너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에 D 키 있는 자리는 C, 그 다음에 D 샵이 있는 자리는 C 샵. 네,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조된 곡을 다시 한번 들려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고요. B 마이너가 없으신 분은 후반부에 이 곡을 참고해서 함께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네, 이 곡의 작곡자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. 카를로 루스티첼리라고 하는 분이 영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 음악 부부의 연인 주제곡을 들어보았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